자기. 왜? 한복 입었나 봐. 와. 고생했어. 아, 어울린다. 이뻐요? 이쁘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이뻐요. 한복 말고 한옥. 한복 말고 한옥. 레이츠피다. 옷도 갈아입었고 그러니까 한옥 체험 진짜 해보는 건 어때요? 어, 좋아요. 여기. 아니 한옥 체험 한 번 해서 허드렛을 시키시고. 그렇지, 나무이니까 다 해야지. 힘들지 않아요? 매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 매일 하기는. 그럼 한옥 마루는 특별하게 저기 관리를 해주나 봐요. 진짜 더워서 탐. 그래도 저렇게 해서 미련 떼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 주인님께서. 정 떼는 거야. 어, 정 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그러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닦아줘야 왜냐면 된다고? 왜냐면 저기 먼지 하루만 지나도 많이 쌓이니까. 이렇게 닦아줘야 돼. 이 집 다 하나하나씩 하는 걸. 어, 때로는 후회한 적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문을 많이 만들었을까. 100개다. 또 수고. 근데 100개 틈들이 많잖아, 하나에. 자, 어, 또 일이 있나 봐. 이런 게 다 틈이에요. 아, 이리로. 잘 뽑히죠? 어, 예. 풀 안 뽑아보셨죠, 지금까지? 풀... 예. 저 미국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한국에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저는 시골에 자랐으니까 어머니 일 했어요. 그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한옥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한옥살이가. 여기 너무 이쁜데. 맞아. 그래, 피부로 느껴봐야 되는 거야. 한국 왔을 때부터 한옥에 살고 싶었는데. 이제 어때? 청소 엄청 많다. 네, 청소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집값보다 저게 더 무서운 거야. 맞아, 엄청 진짜 부지런해야지 살 수 있대요.